네, 안녕하세요. 이상로의 텐텐벽어입니다. 최고, 신고가 이런 얘기가 여기저기서 들리는 시장입니다. 하지만 손 놓고 기쁘기만 하기에는 조금 불안한 시장이죠. 와우넷 이상로 파트너와 전략 함께 세워가시죠.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정말 최고가, 뭐 신고가 이런 얘기가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한 1.4%대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하락 종목이 1,500종목이 넘습니다. 조금 전에도요, 2차 전지에서 차익실현 매물이 급격하게 나오다가 또 금양은 24% VI가 발동이 되기도 했는데요. 금양, LS, 에코프로비엠 조금 전에 하락이 좀 컸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상승하는 정말 엄청난 변동성의 시작입니다. 아, 오늘 정말 장이 역사적이기도 하지만 어렵기도 하네요. 제가 그 40대입니다. 네. 제가 이 주식을 시장에 참여하고 난 다음에 코스닥의 종목이 1,500개 이상 빠지고 있고 이제 코스피, 코스닥이 양시장 합쳐서 상승 종목이 한 100개 정도 그러니까요. 되는 것이 코로나 때도 아니랬고 미국 신용등급 강등될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었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불구하고 시장이 그만큼에 대한 변동성을 지금 키우고 있다라는 것은 정말 이제 역사적인 날이라는 부분이고 또 어느 한쪽에선 현재 희열을 또 만끽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고 네. 또 다른 쪽에서는 조금 상대적 박탈감을 또 느끼시는 분들이 네. 계십니다. 그러면서 지금 2차 전지도 상당한 과열 양상이 나타났는데 또 이것도 과열이 아니다라고 또 보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뭐 저희도 물론 이 2차 전지 그룹 내에서 포스코 그룹을 저점부터 계속적으로 말씀드려 왔지만 그렇게 마냥 기쁘지만 않은 날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오늘도 저희 그 가족분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도 시장의 일부다라는 부분인데 이것도 이제 시장 논리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입니다. 아, 여기에 과열됐어. 참아 안 돼. 그런 것들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이 시장이 어차피 이 시장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이게 시장이라는 것의 일부라는 것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우리가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차후 문제라는 거죠. 시장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말씀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2차 전지 안에서도 오늘 수급이 좀 확대되는 양상이었습니다. 뭐 리튬과 분리막까지 확대되는 양상을 보였는데 관련주 우선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제 오늘 그룹주들이 재평가를 좀 받으면서 LS그룹이 급등 양상이 좀 나타났고 마찬가지로 포스코 그룹이 또 급등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현재 이제 포스코 홀딩스 4월 달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사실 이제 이 포스코 홀딩스 같은 기업은 100%가 가지는 않을 거라고 시장이 판단을 하죠. 하지만 현재 80% 이상 또 올라오는 모습이고 6월 달 했던 이 포스코 퓨처엔 같은 경우에도 지금 70% 이상 또 급등이 나오는 부분들이었는데 그만큼 이제 현재 이 2차 전지 섹터에 대한 부분을 재평가를 좀 받는 그런 양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LS 그룹도 전일 2차 전지 소재에 대한 부분 자체를 발을 살짝 얹으면서 어제 또 급등 양상을 보였지만 오늘 또 장중에 또 하락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이런 변동성이 큰 시장이 나타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이제 2차 전지 그룹주를 매매를 하실 것 같으면 우리가 이제 ETF를 또 전일 분석을 했었잖아요. 어느 정도 이제 수급적인 부분 자체가 들어올 수 있는 기업들을 상대로 좀 고르시는 전략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현재에 대한 이런 흐름들이 저는 이어질 거라 보거든요. 그래서 단기간에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이제 하락을 하더라도 또다시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는 분위기가 나타나지 않을까. 결국 지금 현재 ETF를 중심으로 기간 물량도 계속적으로 유입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8월 달 같은 경우에도 베케이션 시즌이라서 수급이 크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한다면 현재에 대한 이슈가 내일 시장에서 조금 조정폭이 나오더라도 여전히 추세적인 상승은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 1시 20분쯤 2차 전지 관련주가 정말 비슷한 양상으로 네. 좀 크게 하락을 네, 했습니다. 또 금양은 하락 VI가 걸린 지 2분 만에 다시 상승 VI가 걸리기도 했는데 오늘은 정말 변동성에 유의가 필요한 날인 듯합니다. 그럼 두 번째 체크 포인트로 넘어가 보죠. 네, 무서운 2차 전지 열풍, 그런 관련주들이 지금 다 오르는 그런 양상들인데 2차 전지에 2자만 들어가도 오릅니다. 그런데 이런 종목군들이 우리가 이제 유튜브에서 또 몇몇 또 이 뭐랄까요?
뭐 2차전지 관련돼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또 말씀드렸던 기업들이 또 오르는 부분도 있고 거기에 ETF 관련돼서 편입돼 있는 종목군들이 또 오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 가장 핫한 기업, 가장 중심이 되는 기업은 결국 이 양극재입니다. 양극재와 소재가 1번이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 다만 이제 우리가 그런 기업들 말고도 오늘 이제 분리막 관련된 기업들이 또 반등세를 또 강하게 붙이는 모습들인데 SKI 테크놀로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SKI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 바닥권역부터 시작을 해서 반등이 강하게 나타나는데 현재 장기평을 조금 막고 차익신을 좀 나오는 그런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차전지 기업들을 아직까지 안 가지고 계신 분들 지금 이제 이 번외라도 이런 종목에 사보자 이렇게 이제 분리막이나 또는 응급제 또는 이제 다른 쪽으로 좀 접근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오히려 이제 이럴 때는 가장 강한 종목이 맞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양극재와 소재단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2차전지 그룹주들이 강세를 보여가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이 좀 이어진다면 이쪽 섹터군들을 위주로 좀 더 봐야 되지 않나. 현재는 이제 달리는 말이 그쪽이 가장 강한 말들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 지금도 LNF가 마이너스로 돌아섰네요. 네. LS, 포스코, 에코프로, 포스코 DX는 하락 VI가 나왔고요. LNF까지 하락하는데 정말 비슷한 모습으로 하락하는 모습이 좀 무섭습니다. TCC 스틸도 하락 VI가 걸렸고요. 그리고 네, 삼화 알루미늄도 지금 하락 VI가 걸렸네. 오늘 변동성에 주의를 하시고요. 마지막 체크 포인트입니다. 오늘 비만 치료제 관련한 종목들 변동성이 큰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지금 현재 관련된 기업들이 또 강한 움직임들을 나타냈습니다. 비만 치료제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현재 미국에서도 이제 품절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뉴스가 있었고 그에 따른 부분에서 국내에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상승세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대봉 LS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봉 LS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라글루티드라는 지금 비만 치료제에 대한 부분을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 자체가 부각되면서 시장에 대한 반등세를 강하게 붙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이제 당뇨 그리고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된 임상을 연구하고 있는 오늘 또 펩트론이 또 강세를 또 보이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그만큼 이제 강세를 보이면서 이런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 현재 순환매가 상당부 돌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바닥권역부터 순환매가 도는 움직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개별적인 종목군들로 접근하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제 대형주 단으로 우리가 제약 바이오 종목군들을 좀 보시는 것이 훨씬 더 안정적인 주식 운영이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계속 하락 VI가 나가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종목들이 하락 VI가 걸리는 건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네. 혹시 관련해서 코멘트를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뭐 오늘 지금 현재 2차전지 기업들이 강한 급등세를 보이고 난 다음에 현재 일부 차익 매물이 강하게 좀 노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구간 자체에서 우리가 여기에 따른 부분 자체에 동요하시는 것보다는 일시적인 수급이 빠져나가는 부분이라 보고 이런 차익신을 한 번으로 인해서 2차전지 단이 무너지지는 않는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락에 대한 부분 자체를 좀 더 조정이 나오는 부분을 또 매수에 대한 기회로 저는 인식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너무 이런 곳에 대해서 동요하지 마시고 네. 성장성에 대한 부분과 앞으로에 대한 시장 모멘텀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 2차전지 단이 한 번만의 차익 실현으로 죽지는 않는다는 걸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유하고 있지 않으신 분들은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차라리 좀 더 하락에 대한 부분을 이용해서 매수에 대한 부분으로 대응하시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코스닥은 마이너스 2%대로 전환을 했습니다. 거의 한 30분 만에 3% 가까이 빠졌는데 오늘 변동성 한국경제TV 보시면서 조금 대처를 하시면 좋겠고요. 이어서 오늘의 관련주도 들고 오셨습니다. 2차전지 그룹과 관련해서 관련주 들고 왔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우리가 2차전지 주요 그룹사별 핵심 기업들을 좀 보면 최근까지 올랐던 기업들의 공통적인 특징들이 양극재라든지 또는 지금 현재 소재단에 있는 기업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가장 시장에서 이슈 몰이를 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에코프로 그룹인데 이 그룹단으로 한번 제가 모아봤습니다. 우선 이제 에코프로 그룹이 에코프로 BM이 가장 강한 모습들을 나타냈었고 마찬가지로 이제 포스코 그룹이 현재 포스코 홀딩스나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ETF에 포함됨으로써 상당한 상세를 현재까지도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2차전지라고 하면 또 SK그룹을 빼놓지 않고 반드시 보셔야 되는 그룹이기도 한데 SK그룹 같은 경우에 SK온이 아직까지 비상장 업체입니다.
그래서 현재 SK이노베이션의 물적 분할이 이루어졌고 회사 측에 대한 내용으로는 2025년도에 상장을 예정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SK이노베이션을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SKI 테크놀로지는 이제 분리막, 그리고 이제 SKC는 응급제 관련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그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LG그룹주입니다. LG그룹은 LG에너지 솔루션이 우리가 셀 기업이죠. 그래서 완성 2차 전지를 만드는 부분을 이제 셀이라고 하는 부분이고, 우리가 LG화학이 바로 양극재를 관련된 소재 기술을 또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또 LG화학입니다. 자, 그리고 롯데그룹이 과거에 이제 일진 머티리얼즈,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로 사명이 바뀌었습니다. 인수가 되고. 그래서 이 기업이 바로 또 동박 관련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롯데 케미칼이 리튬 메탈 배터리라든지 배터리 관련된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기업. 그리고 이제 삼성그룹 안에서 삼성 SDI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원픽도 공개해 주시죠. 자, 저희가 이제 이런 기업들 안에서도 이제 LG화학을 오늘은 말씀을 드릴 텐데, 사실 이제 지금 현재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전반적인 2차전지 기업들이 변동성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2차전지에 대한 부분보다는 우리가 이제 석유화학, 이제 정유 관련된 기업으로서 석화기업으로서에 대한 재평가를 받는 기업이라고 알고 계시는데, 2차전지에 대한 소재 분야가 점점 확대되는 양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변동성이 나타나더라도 좀 더 안정적인 운영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 종목을 골라봤고, 우리가 이제 이 기업이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헝가리와 폴란드의 양극재 공장을 검토하는 부분으로 나와 있지만, 우리가 일전에 하이니켈 배터리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던 기업이 바로 이 LG화학입니다. 그래서 소재 기술 관련해서 특허가 상당 부분 가지고 있는데, 이런 특허에 대한 부분 자체를 이제는 수수료를 받겠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이 현실화되었을 때는 LG화학에 대한 재평가가 좀 더 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LG화학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과거 이제 100만 원대까지 올라갔다 지금 주가 크게 빠졌었는데, 그런 분들은 반드시 현재 구간에서는 눈여겨보자는 말씀도 함께 드리면서, 1차적인 목표가는 상단에 있는 9만 원, 손절가는 69만 9천 원 제시를 해드리고, 1차적인 목표가는 90만 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원픽은 LG화학입니다. 지금 하락 VI가 상승 VI가 정말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롤러코스터 장세인데요. 오늘 부디 변동성에 유의를 하셔서 조심해서 매매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